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의 주제는요, 바로 인정받는 상사로 거듭나는 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직장인에게 있어서 상사는 막연히 선배가 아닌 아주 어렵고 불편한 상대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상사를 늘 불편해하는 사원도 언젠가 상사의 자리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에서는요, 인정받는 상사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인정받는 상사로 거듭나는 방법. 말은 쉽지만 이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네. 일단 우선 인정받는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원들이 과연 어떤 상사를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모 통신사에서 223명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인기 있는 상사 어떤 유형인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네. 남성 응답자 1위는요, 아랫사람이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상사 24.1%, 2위는 배려심, 이해심 많은 상사, 3위는 인간적이고 자상한 상사. 여기 재미난 응답으로는요, 술이나 밥 잘 사주는 상사, 보너스 잘 주는 상사 등이 있었고요. 여성 응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1위는요, 아랫사람이 잘못을 감싸주고 다독거려주는 상사 20.9%나 되고요. 2위, 여성이어서 그런지 배려심, 이해심 많은 상사 20점. 0%에 해당했고요. 3위, 네. 열심히 일하는 책임감 강한 상사.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재미난 응답으로는 월차 잘 챙겨주는 상사, 애처가 스타일의 상사, 뒤에서 예. 살짝 혼내는 상사, 퇴근 일찍 시켜주는 상사 등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게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들의 응답이 참 달랐다는 달라요. 점, 예. 정말 특이한 점인 것 같은데 사실요, 근데 좋아하는 상사와 인정받는 상사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영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정받는 상사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인정받는 상사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잘하는 상사 인정받는 상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 생활에서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출 성과를 잘 끌어가는 상사가 아무래도 인정받는 상사니까.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치적으로 좀 인정받을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 그런 분들 인정받는 상사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뭐 윗사람의 위치에 있으시겠지만 뭐 예전에 뭐 대학병원 같은 데도 있으셨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떤 분이 또 인정받는 상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병원 생활 때 저는 그 아랫사람으로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의외의 모습인데요. 저녁에 네. 설문을 볼 때 여성응답 1위에 아랫사람의 네. 잘못을 감싸주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고맙죠. 따뜻하고. 그럼요. 그렇군요. 효선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정받는 상사 부분에 대해서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아무래도 저도요, 배려심 많은 상사가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그쵸. 역시도요. PD님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실수를 감싸줬을 때 감동으로 다가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이 상사분들 중에서 왠지 카리스 스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일을 아주 잘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배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사다, 좋은 선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월급 제때제때 잘 주고 그냥 월차도 잘 주고 이런 상사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개인적인 차이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인정받는 상사가 되기 위해서 뭐 때로는 인상도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상사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인정받는 상사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네, 그 5위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인정받는 상사로서 5위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그렇군요. 된다. 그렇군요. 예의를 갖춘다. 아무래도요,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윗사람이 예의를 지킨다.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로 말하자면 인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예. 인기에 운운해서 처세나 아니면 경망스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부하로부터 인기가 있는 상사가 발전과 그쵸.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그런 기약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요즘 기업에서는 다면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면평가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예전에 권위
주위 시대와 다르게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또 출세를 하고 이런 어떤 오늘날의 방법하고는 좀 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에 있어서는 인기 있는 상사, 그래서 버리장머리를 말하기보다는 상사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진정한 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가 인기 있는 상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겪었던 예의 없는 상사 어떤 경험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백용재 팀장님, 뭐 누군가를 뭐 욕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네, 꼭지마서 예.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네, 네. 어떤 상사분을 만나보셨는지 예의 없는 상사. 네, 네. 저는 겪어봤으니까 반말하는 상사. 아무나 보고 반말하는 상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상사는 정말 밉죠. 꼴불견이죠.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팀장님은 지금 그런 상사가 아니시죠? 네, 그렇죠. 저는 뭐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반면교사로. 네, 다들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예전에 뭐 그런 일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딱 한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어떤 팀으로서 주로 이제 아래 사람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성과를 보고를 할 때 아래 사람 빠지고 그 위사람은 탁. 낚아채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치 자기 혼자 한 것처럼. 그랬을 때, 의욕이 확 끊겨가지고. 박탈감 생기고. 원래 일도 잘 안 했었는데. 네. 더 일을 하기 싫어지죠. 말씀하시면서 일을 안 무시는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오래 지난 일이지만 생각하면 억울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좀 예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보자마자 반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 부르시면서 C자 안 붙이고 그냥 반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 윤소희 씨가 30대인데. 네. 예. 그러니까요.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반말은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사들이 저지르기 쉬운 직원들에 대한 무례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중에 자기 상사에 대해서 못된 버릇이나 이런 반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막상 자기가 상사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상사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그런 못된 상사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무례함 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반말. 반말 나와있네요. 예. 네. 두 번째는 인사 안 받기입니다. 네. 세 번째가 신경질, 결제 무례, 그다음에 심부름, 행방불명, 시간 안 지키기, 전화물에 욕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아홉 가지를 다 갖춘 상사는 정말 최악의 상사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혹시 우리가 상사의 입장에서 나도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백윤지 팀장님. 뭐 부하 직원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표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무례함이라고 하면 많이 좀 지적도 받기는 하는데 이제 인사 잘 안 받는 거. 인사를 안 받으세요? 정신없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좀 오해가 날 수 있고 또 제가 일단 인사를 잘 안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퇴근할 때 그 팀원들이 이렇게 나가거나 타 팀원들이 나갈 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 본인은 아니지만 오해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의외의 모습이 있으시네요. 신경 쓰셔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바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 보시면서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이제 뭐 개선해야죠. 오늘 이 시간이 좀 반성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이 아홉 가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있으세요? 상사시니까 병원에서. 네. 그렇죠. 저는 이 3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됐는데 이 발끈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욱하는 성격. 요즘에는 제가 거의 없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한번 제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반말을 듣는 걸 싫어하면서 전 친해지면 약간 후배분들에게 약간 반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편하고 친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여기 1위에 반말 딱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저도 뭐 이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신경질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욕심도 너무 부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자, 아무튼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아무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인정받는 상사가 되는 법,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4위.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4위 인정받는 상사가 되는 법,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라입니다.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딱 잘라 거절하는 것? 네. 대표적인 상사들의 캐릭터인데 대체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나 무조건 거절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으나 알고 보면 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죠? 누구나 직장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직장생활 하기를 원하고요. 예. 팀장의 입장에서는 믿음직스러운 팀원들과 함께 어려운 프로젝트도 끝까지 해내고 척척 해내고 그쵸. 그런 입장이고 싶고요.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협의도 하고 파트너십의 어떤 팀원들과의 그런 뭐 협동도 같이 이루어지고 네네네. 그런 팀장의 수장의 역할을 잘 해줬을 때 우리가 그 팀장에 대한 기대하는 바 인정받는 상사 이런 걸 기대할 텐데요. 현실은 그런 입장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받는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팀장은 팀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잘 듣고 의견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거에 따라 가장 나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팀장으로서 해서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깔끔하게 네 인정받는 상사가 되는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윗선에서 너네 팀 이거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팀은 지금 과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쫙 잘라서 말을 하는 그런 네.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조금 어려 좋은 항목이기는 하지만 상사분들이 또 참고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인정받는 네. 상사가 되는 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위 어떻게 돼 있죠? 네, 네, 꽤 심플합니다. 간단히 말하라입니다. 간단히 말해라. 사실 간단히 말하라. 저 이런 분들 좀 많이 봤는데 뭔가 주구장창 길게 얘기해서 얘기가 끊어질 듯했는데 또 이어지고 이런 분들 뭐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사위와 이어서 좀 냉정해 보인다라고 예.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잔소리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직원들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간단하게 그리고 또 팀원들이 간단하게 말했을 때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했을 거다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짧게 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컨설턴트님, 예.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나치게 간단히 얘기하려다가 반말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반말 얘기 또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요. 예. 이 간단히 말하되 지시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로 뭐뭐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청유형으로? 네. 예.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요? 아하. 라고 표현하는 그런 역할 의미로 말을 전달했을 때 팀원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간단해야 되지 뭐 이제 말이 짧아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자 우리 원장님과 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평소에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짧게 하시는 편일까요? 원장님? 시작하기 전에는 물론 짧게 하려고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중간에 후회할 때가 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고치기 위해 제가 의식적으로 예. 이게 너무 안 좋은 걸 알아가지고요. 의식적으로 회의를 안 하고 이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아하. 그게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자주 하시면 그것도 또 피곤할 것 같은데 자주 그렇죠. 하시는 건 아니죠? 아, 물론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 같고 네. 팀장님도 어떻게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를 좀 간단히 하는 편이세요? 저는 절대 간단히는 못하고요. 좀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는 경향이 좀 짙고 그렇다고 이제 장광설 누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게 좀 있고 저는 대부분 저 밑에 과장한테 다 맡기고 나옵니다. 네, 제가 항상, 앞에 인트로 나가고 네. 제가 나오고 네, 항상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죠? 말씀드려라 합니다. 예. 네. 자, 인정받는 상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2위는요. 사적인 대화를 나눠라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화도 상사와 좀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적인 대화를 어떻게 또 나눠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예. 현대그룹 계열사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모닝 티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서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주말에 지냈는지 그리고 재미난 일은 없었는지 업무와 예. 관계되는 일이 아닌 관계 없는 안부와 근황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아, 제가 아는 모 회사의 팀장님 그런 예. 상사분도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더니 직원들을 일을 열심히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벽이 허물어지니까 네. 그래요. 근데 이거 저도 이 방법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적인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또 벽이 생기니까 네. 사적인 대화를 들었다면 어느 정도 나도 사적인 대화를 같이 해줘야지 저처럼 혼자 사적인 대화만 하면 이미지만 훼손되고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훼손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서로 이제 서로 나눠라 대화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바로 실수는 용서하라입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김효성 캐스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토닥토닥 네, 토닥토닥 네. 따뜻하게 감싸주는 상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 많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상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네. 어떤지 한번 예, 컨설턴트님, 예, 소개 네. 좀 해주시죠. 사실 일부러 망치고자 하는 팀원들은 없습니다. 네. 그런 직장에서 상사가 그런 실수에 대해서 신경질을 낸다던가 직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싸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싸늘한 분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전염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사기도 저하되고요. 이런 팀원들 간에서 짜증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순 있습니다. 이때 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금은 신경질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장님이 짜증내면은 차장님이 짜증내고 차장님이 짜증내면은 과장님이 짜증내고 점점 이게 또 반복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상사 입장이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짜증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방법이 있기는 어려운데. 한 건가요? 네. 예. 네, 방법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배려적인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직원의 신발을 신는 듯한 마음으로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줬을 때 직원 입장에서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감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상사에 대한 인정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때 표현 방법으로는 너라는 메시지보다는 내 생각에는 어떻다라는 아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직원들의 실수를 조금 더 감안해주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번쯤 눈 감아준 상사 어떻겠습니까? 고마움이 느껴지고 때로는 미안함이 느껴져서 다음부터는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서 예. 일을 다시 한번 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런 팀원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는 팀원일 것 같은 경우는요. 미리 좀 주지시켜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체크해주는 그런 네. 센스 있는 상사가 센스 되면 있는.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상사란 직책이 뭐 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팀장님과 원장님 나는 어떤 상사가 되고 싶다. 나의 롤모델이라고 하면은 네. 이러이러한 상사다.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제가 잘 못하고 있는 인사 잘 받는 상사. 인사 잘 받는 상사. 네. 반말하지 않는 상사. 예. 네. 그렇게 되보시면 돼요. 아. 인사 잘하고 반말하지 않는 상사가 앞으로 돼야겠다. 네. 네. 앞으로 노력하실 거죠? 네. 노력해야죠. 네. 오늘 이상하게 팀장님이 타겟이 되셨어요. 그래요. 네.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우리 윗분들.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고 부하의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저도 당연히 그런 상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신경질 많이 내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네. 안 그러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마다 뭐 내가 원하는 상사의 그런 이상형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에서 실천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누구나 네. 다 인정받는 상사가 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참고하셔서 꼭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상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요.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김효성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정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백서 만나보시죠.